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 브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구독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형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구독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게인이라는 효과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결론만 말하면은 음악의 볼륨, 그러니까 영상 촬영된 녹음본에 대한 볼륨이 굉장히 큰 경우에 끝부분에서 좀 찢어진다, 볼륨이 너무 높은 경우에 이제 음악이 갈리거나 찍히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음악에 대한 이 부분을 압축을 시키면 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들어오죠. 이게 튄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많이 키워놓고 자 이렇게 튑니다. 이 사운드 볼륨바 여기서 이 부분 빨간색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음악이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 효과창에 보시면은 컴프레셔라고 하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터 창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열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미터 보이시죠? 온으로 바꿔주시고 그 하단 부분 여기를 마이너스 데시벨로 조절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데시벨이라고 하면 한 5 정도? 자,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많이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특정 데시벨로 높아지는 그 음향을 압축을 시켜서 막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밸런스가 잡힌 그러한 음향을 영상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점은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강제적으로 압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튀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좀 음향 자체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을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약간 고려를 해주셔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카메라로 영상을 담을 때 카메라 하단에 보이는 그 바가 있어요. 그거를 켜주시고 그게 너무 높다 싶으면은 카메라 자체 내에서 좀 녹화되는 음량을 강제로 좀 죽여서 녹화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짧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브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